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사랑해요, I love you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라면은 정말 행복한 삶이 되어지겠죠? 사랑은 우리 삶의 활력소이고 또한 사랑은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오늘 행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얘기하듯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사랑이 없으면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또 많은 일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제자들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특별히, 그 하나님을 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을 또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